근데 그러다가 우리 반에 딱 한 명하고 어떻게 친해졌어. 어떻게. 그러니까 스쿨버스 막 시내버스 타는데 나랑 같은 곳에 타는 거야. 뭐 일단 얼굴은 익혔지. 얼굴은 익혔는데 대화해볼 일이 없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뭐 대화가 되는 거야. 어떻게. 물론 대화를 막 몇 분 이상 하진 않고 인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근데 별 아무 일이 아니었다. 아무 일? 정말 아무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얘가 왜 화내지 하면서 그랬었죠. 완전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왠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반사기여서 아니야. 그때는 일단 멋을 좀 알아내서 기둥컷에서 약간 머리를 기르던 시절.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얼굴이 달라요. 1학년은 진짜 완전 제가 여러분들 되게 얼굴이 사갔다고 들었거든요. 사갔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어릴 때 얼굴 사으면 그 얼굴 자체로 계속 꾸준히 커서 나중에는 동안 소리 듣잖아요. 나 제가 그때 얼굴이 좀 사갔어.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을 비교하면 지금 얼굴이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해 진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간 멋 같은 걸 알게 된 거야. 멋 같은 걸 제가 좀 겉멋이 좀 늦게 들어서 갖고 기도컷만 고수하던 내가 기도컷 씨발 하지 말자 하면서 머리 좀 길고 하다가 셀카를 그때 처음 찍어봤어. 고1 때 처음 찍어봤어 셀카를. 뭐 이게 셀카구나. 셀카 찍는데 뭐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었지 뭐. 그랬었었지. 옛날에 모드님 염색하고 패딩 입고 찍은 사진 있는데. 아 그거 맥도날드에 앉아 있는 거? 그거는 뭐 그건 3년인가 된 거지. 거의 4년 돼가는 거. 거의 4년? 안돼. 그때 날씬했어, 씨발. 그때 패딩상 기념으로 맥도날드에서 처먹고 있다가 사진 한번 찍자 해갖고 앉았는데 바로 옆에 맥도날드 바이크가 있는 거야. 바이크 오토바이가. 근데 내 패딩하고 너무 색깔이 일치한 거야.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되게 날씬했어. 살이란 건 금방 찌더라. 알게 모르게. 조심하자 얘들아. 목소리에는 얼굴이 없지만 그려져 구름 위에는 상징이 뜨고 나를 부르는 비명. 난 이제 2년 뒤에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니까 말이다. 이 소리를 20년 20살부터 했는데 지금 내년이면 25고 2년 뒤면 26이고 내가 20대 중반이라니. 내가 20대 중반이라니. 내년이면 25이라니. 별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 그냥 12살 할래. 가 12살 하자 얘들아. 굳이 막 25살 그러지 말고 그냥 12살 하자. 누가 물어보면 12살이라 하자. 12살이요 구리다. 아닙니다. 근데 나이는 진짜 나일 뿐인 것 같아. 진짜 내가 어릴 때, 10살이랑 10대 때, 23살만 되면 진짜 완전 나한테는 되게 큰, 완전 아저씨였거든요. 나이 완전 많고, 경험해볼 거 다 해본 사람. 근데 지금 내가 20대 중반이잖아. 그때랑 내랑 다른 게 없어. 약간 철만 살짝 들었을 뿐이지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달라질 인식 그런 게 좀 생각 좀 깊어진 것 뿐이지 다른 게 없어. 근데 나는 30대면 진짜 완전 할아버지라 생각했어. 할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30대도 별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 별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를 맞지만 40대가 할아버지 60대는 도대체 저렇게 헛소리한 애들 있어. 뒤질래? 아닙니다. 예. 아무튼 뭐 나이 아 근데 빨리 진짜 과학기술이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어. 진짜 완전 짱짱 장난 아니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아 고양이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좀 제가 고양이 광주에도 기르는 애들이 많고 여기도 있는데 애들이 만약에 죽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래갖고 막 그냥 빨리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 애들 막 생명 연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막 진짜 완전 짱짱 좋은 막 그런 게 있어갖고 어 그런 소리 아 그런 뭐야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나도 바로 생각 꺼 다른 생각 해. 근데 가끔 이런 생각 나잖아 계속. 벌써 보면 아 얘가 벌써 4년 뭐 4살인가 5살인가 하면은 별로 얘랑 추억이 완전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슬프죠. 왜 키웠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이때 별풍선 주세요. 별풍선으로 여러분들 애들 맛있는 거 많이 사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10마리 가까이 되니까 별풍선을 많이 쏘셔갖고 예. 캣튤도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컴퓨터 할부도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풍선 많이 쏴주셔서 우리 애들 맛있게 먹는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리액션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10마리니까 일단은 적절하게 한 6,000개? 아이고 진모르님 쿠키님 왔습니다. 좀 모자른 아닙니다. 아니 아이언이 자꾸 아 얘 손톱을 잘라야 돼. 발톱을 너무 길어. 얘가 그냥 부스 안에 오면 일단 뭐 기지개를 펴는데 벽대고 기지개를 피든가 해. 그러면 손이 바로 껴. 바로 껴. 아 기다려봐 빼줄게 하고 하면 얘가 싫어해서 막 물려고 해 핥히고. 그럼 내가 더 빡쳐. 아니 그래서 그 안 해줘. 가만히 있어. 아니 좋대라 아니 씨 망해라 하면서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울어 날 보면서 낀 상태로 하스 도와주러 가 핥히려고 해. 아 개빡쳐도 진짜 진짜 완전 빡치는 거야. 아니 도와주러 가는 건데 도와주면 공격하고 어이 막 손엔 땀이 나고 막 아 지금 이걸 빼줘야 되는데 어? 얘 빼주려고 딱 나름 힘을 써. 얘 안 아프게. 근데 안 빠져. 그러면 일단 손이 땀이 나도. 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블랙미츠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미츠 과자가 나는 게사르로 만들었다는 걸로 들어갖고 되게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 5년 뒤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사르가 이런 맛인가 했었죠. 죄송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아무튼 막 요즘은 좀 빼는 요령을 알았는데 발톱을 좀 잘라야겠어 얘가. 아 너무 길어. 아이언 옛날 아니 안 자른 지 1년 된 것 같아. 우주도 잘라야 되는데. 근데 우주는 그래도 밝힌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아이언이 멍청해갖고 진짜 아이씨 아이언 되게 멍청해. 아이언이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해. 근데 되게 귀엽게 멍청한 거 있잖아. 캣휠도 아이언이 타긴 타요. 근데 이게 나사가 세게 조여져 있어갖고 혼자는 못 돌려. 그 쳇바퀴를 혼자 못 돌리고 내가 돌려줘야 돼. 그럼 걔가 거기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우주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우주는 돌리자마자 바로 대각선으로 뛰어나와. 아쉽다. 우주 잘하라고 산 건데 사실. 아이언이 노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난 우주가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아이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올라와서 흔들어주면은 막 앉아있고 너무 귀여워. 영상 찍었는데 영상 찍는데 계속 엄마랑 형이 말 거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 계속 나와서 아니 나 찍고 있다고 하니까 나가갖고 이거 목소리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더 찍겠습니다. 찍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이네. 계속 말 거는 거야. 엄마는 테이프로 계속 털대고 있고 진짜. 아니 엄마 아 형 나 지수 이거 어떠냐 해서 아니 나 지금 하고 있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남포들님 69개 감사합니다. 아 키모네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제 쏜거지? 왜 내 눈에 안보이지? 지금 눈이 잘 안보여. 그 눈에 그 뭐야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물기? 이런것 때문에 잘 안보여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키모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더 없나? 아닙니다. 예. 포덜님 고맙습니다. 감사. 제 리액션으로 쩌루지야 구기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킹무네님. 아유 닉네임 바꾸세요. 킹무네님으로. 아 킹무네님 감사합니다. 병원 가라고요? 일단은 그래요. 그 방금 주신 걸로 제가 종아리 상처 치료하고 이제 정신과 남았네요. 예, 정신과 가게 일단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처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정신과는 약간 이거에 한 50배 정도? 엥? 아닙니다. 예. 아 이사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아 이사 쭈댄. 아 나 진짜 관리비 보고 진짜 안되겠다. 아니 관리비가 뭐 이렇게. 아이고 김원혜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투리 해드릴게요 리액션으로. 마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광주로 다시 가는 게 돈을 아끼게 할 텐데. 일단은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이 자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거는 돈 낭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 수도권 쪽을 알아보고 싶은 게 솔직히 다른 지방에 가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 이제 일이 없어요 솔직히. 수도권에 일이 없어갖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긴 한데 수도권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수도권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광주에 내려가서 그래도 됐는데 왠지 자꾸 이게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막 비싼데 이런 데 있지 말고 수도권 쪽인데 좀 변두리 쪽에 좀 변두리 쪽에 좀 싼 데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용인 땅값 싸요. 용인이 분당 아닌가요? 분당 판교 거기 존나 땅값 개비싼 걸로 아는데 이제 연막이 나요? 연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당이 존나 비싼 거 아닙니다. 예. 인천이 근데 그 BJ들이 많은 데가 인천이라잖아요. 인천하고 인천이 수도권 쪽이지만 가격대가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천 간대. 인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인천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일산은 일단 광수항이 있어갖고 걔가 일단은 일산 다 이미지 망쳐놨기 때문에 가고 싶진 않고. 밥을 먹고 춤을 췄고 인천 범죄는 많은데 살기 좋아요. 에이 그렇게 지역 비하하지 마세요. 마기 인천 안양. 제가 안양이 옛날에 많이 가봤거든. 안양을 옛날에 진짜 많이 가봤어요. 옛날에 20대 초때. 근데 별로 인상적인 그런 건 없었어. 인상적인 마음에 두고 이런 건 없고 내가 굳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싶은 느낌. 안양 말고 좀 안양은 좀 별로야. 안양은 모르겠어 그냥 별로야. 대구 오세요. 아니 대구를 왜 가냐가 수도권을 좀 보고 싶은데. 아 광주를 다시. 솔직히 광주에 갔던 이유가 그때 내가 능력이 없고 학생 때니까 어릴 때니까 같이 수도권. 전 원래 경기도 아 잘 모르겠네. 경기도 뭐야 신림? 신림동 싸다고 하던데. 신림동
신림동에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물이 막 많으셔 갖고 있는 게. 그러면서 진수야 너 신림동으로 와라 하나 줄라니까 하더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그냥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살짝 흔들렸. 살짝 흔들렸다 진짜 그때. 아니에요. 예, 그냥 저기 있을게요 했는데. 왜 그랬지 그때. 성안호 분당 쪽만 비싸지 구성남 쪽은 가격이 낮아요. 거짓말 마세요. 근데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사는 게 아니라 분당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분당이 되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자가 된 경우야. 부자가 성남에 간 게 아니라 땅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가 된 거야. 그 근처에 갔는데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원래 농가마셨는데 하면서 막 그랬었었지. 어차피 지병만 있는데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은 수도권에 사는 게, 예를 들어 팬미팅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려면은 근처에 제 팬미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뭘 하려면은 일단은 수도권이 제일 하기가 편하죠. 예. 아, 네, 근데 팬미팅도 고민인 게, 아, 이게 도저히 혼자서 못해.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어. 나 혼자 이거 절대 준비를 못해, 혼자는. 그렇다고 이걸 대신해주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나? 뭐, 에이전시 이런 거, 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른 BJ분들을 왜 거기다 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 팬미팅에. 제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 팬미팅에 다른 BJ들을 왜 끼는 거야? 그분들이 날 왜 도와줘야 돼? 헛소리 하지 마, 제발. 그건 정말 실례인 거야. 씨,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름 시롱 뒤질려고. 오, 팬미팅 전국순행 좋다 하셨는데. 뒤질래? 이게 무슨 게릴라 콘서트도 아니고, 어? 아니 뭐 전국 장난 내 싸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자 체계적으로 정말 시스템을 다 짜서 오락 요소도 넣고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은 스태프들이 많아야 돼. 진짜 스태프들도 많아야 돼. 그 줄 서는 것도 전부 다 누가 봐줘야 되고. 어떻게 다 이거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한강에서 그냥 만나자 하면 했는데 지금 날씨 덥잖아요. 한강에 있다 건 일단은 다 쪄 죽는 건데. 일단 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누가 저서 하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어 새끼 슈바 나를 무시하네. 어? 얘가 어? 슈바 땅 애들 어디로 와라 좌표 찍으면 우르르 줄 쓴다고. 어? 어? 이제 그럼 뭐가 문제냐? 새치기가 문제야 진짜야. 애들아 나 살짝 무시하니까 기분이 살짝 어? 나 나쁘네? 아 나 쭈대. 아 나 진짜 얘들아 아 나 살짝 좀 그러네? 어? 그냥 PC방에서요. 그럼 못 알아 정보를 해. 헛소리 말고 그냥 짜져 있어. 알겠어? 소금처럼 짜져 있으라고. 아니야 그래도 한다면 정말 한 2주 동안 2주 전에 막 홍보를 한다면 그래도 50명은 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예. 하게 된다면 어떻게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만약 하게 되면 저 사인 안 할 겁니다. 사인은 너무 오래 걸려. 사람이 많은데 사인은 오래 걸려. 사진만 찍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인 필요 없잖아요. 사인 받으면 일주일 동안 좋지 솔직히 2주 이상 안 가. 그 어딘가에 공척에 쳐 찍혀 있고 어디에 공척에 쳐 박혀 있잖아요.
사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첫 사진만 찍다 척 가시면 됩니다. 한 장당 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록하고 적은 너희의 대세. 나를 깨우는 하늘의 상. 진짜야 사인 같은 거 정말 필요 없어. 아직도 있는데 나는 집에 어딘가 있겠지. 네가 잘 보이는 곳에 둔 게 아니라 집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지는 모르고. 진짜 여러분들 사인은 별 그게 없던데. 중고나라에 팔려고 하려나 뭐 시작해들. 아이유 사인 필요 없어요. 아이유 사인은 내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한 번씩 봤었어. 일어날 때마다. 신문경 씨 사인도 받았고, 거미 씨 사인도 받았고, 또 배치기 씨도 CD도 받았고, 아 사인도 받았고. 근데 되게 오래 가진 않아. 오래 가진 않아. 정말 오래 가진 않아. 이게 친필 사인인데 막 저 평생 볼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중간 있게 돼 그냥. 사인이란 게 그래. 사인이란 게 낮과 밤을 지갑에 놓고 다녀요. 지갑에 사인을 놓고 다닌다고요? 빨리 인증하세요. 진짜 당신 지갑에 내 사인이 있다면 내가 킥뷰를 아니다. 점차 짙게 나타나는 가로등을 하나씩 집어삼킬 듯하남은 오후를 적시던 열기도 무력하게 거치고 존재는 사이 그 어찌던 경계선을 무너뜨려 지루했던 낮 동안 숨죽였던 이들이. 왜냐면 내가 질 것 같아. 내가 질 것 같아서. 아 지갑에 사인을 왜 두고 댕겨? 뭐 행운의 부족도 아니고. 아니 아직 말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다 말 안 나왔잖아요. 그럼 굳이 예. 어둠을 겁내 빛 속에 숨는 자들을 비웃지 마치 광활한 주원을 달리듯 거리비를 질주. 부산행 심은경씨 나와요. 처음에 완전 이쁜 좀비가 있는 거야. 어 뭐지 누구 집에 이렇게 이쁘지? 나중에 보니까 어? 맞다 심은경? 깜짝 놀랐어. 되게 이쁜 거야. 아니 엑스트라 같은데 되게 이쁜 거야. 저 엑스트라 진짜 이쁘다. 누구지? 진짜 이쁜데? 심은경씨. 연기도 잘하는 거야. 와 진짜 존다 했는데. 역시 드러내지 않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먹잇감의 목을 낚아친다. 무자비한 끔찍한 사냥은 이제 시작될. 진짜 굶주린 맹수들의 식사 시간. 그렇습니다. 예 아쉬워서. 근데 계속 나오길 기대했어. 언제 나오지? 더 나오나? 근데 결국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서울역 말고 부산행 뭐 서울역이야 드시려고. 여러분 추천 좀만 눌러주면 5,000개입니다 여러분.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먹방 안 봅니다. 전 먹방을 왜 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리만족이라 하는데 저는 대리만족 느낄 바에 차라리 먹는 거하기 때문에. 또 저도 먹방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제가 여러분들 먹방 이런 걸 잘 안 올렸지만 옛날에 여기 이사하자마자 2014년엔 먹방 컨텐츠를 막 준비했었어. 나름 그래서 내 캠코더에 몇 개 찍혀있어. 두 개인가 세 개 찍혀있는데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쪽팔린 거야. 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안 올렸죠. 그거 보면 이거 나 캠코더 안 켜 찍게 됐는데 키자마자 지울 1순위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는 나름의 흑역사입니다. 아무튼 네. 아니 저 그리고 입이 짧아요. 많이 안 먹습니다. 빨리 먹어요 빨리. 굉장히 빨리 먹어. 그것도 빨리 배불러. 그래갖고 예 안된다고요. 예 아 진짜 여러분들 습관의 문제예요. 제가 살찐거는 먹고자고 하고 운동 별로 안하고 이런 문제지. 예 많이는 안먹습니다. 예
선 거친 벌판을 뒤덮지 그 눈부신 땅 위를 따라 한 걸음을 떼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발자국을 새겨 불타버린 진실의 역사. 아프리카 시민 나오는 신기록 기록은 뭐예요? 그거는 시청자 수가 많은 것 뿐이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시청자 수가 많이 나와서 끝이야 그게. 그래서 제일 많은 시청자 1위부터 3위까지 있는데 내가 3위였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뚱땡이들이 뚱뚱하다고 많이 먹는다는 이 선입견은 진짜 개그맨들이 싹 다 말아놨어. 진짜 뚱뚱한 이 이미지 있잖아요. 뚱뚱하면 다 많이 먹고 무조건 고기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는 개그로 다 해버려갖고 선입견 이제 뗄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반응도 보세요. 예, 다 해갖고 솔직히 좀 그렇죠. 나 같은 뚱땡이 난 좀 저는 뚱땡이가 아닌데. 벽을 짙게 채워둔 그 센 세력으로 새롭게 거둔 결망의 체현을 휘몰아친 폭풍의 물이. 뭔 소리야, 난 저런 뚱땡이 이미지 난 저런 뚱땡이가 아닌데 하면서 하죠. 전 많이 안 먹어요 진짜. 네가 꺼낼 때 그 모든 참상의 시작점을 고백해. 아 근데 이게 근데 난 진짜 이런 하드코어 힙합 비트가 너무 좋은 거야. 아 나도 바이탈리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아닙니다 진짜 너무 이런 하드코어 힙합 왜 이렇게 이거 비트가 쩌냐 진짜. 아 진짜 뭔가 중2병스러운 나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혓바닥 너무 아프다 지금. 아 여러분들 저 잠 약간 피곤해갖고 하식스도 먹고 또 커피까지 마셨는데 눈이 계속 침침하네. 아씨 혓바닥 계속 혓바늘 올라오고 개빡치네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 진짜 혓바닥. 아 누군가 광장에 무리진 행렬은 끊이질 않고 단지 충실히 흡슬리는 가벼운 움직임 말이 그들의 머리 위 탁한 열기와 섞여 장관을 이루지 착하기만 한 어린 양재 들마냥 그래 지금이 적기라 제 안돼 혓바닥 자르면 키스 못해 깍!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자꾸 초점이 흐려져 자꾸 눈 감을 때마다 시야가 점점 가려지고 해. 아 하리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뽀뽀 연습 좀 해볼까? 감사합니다. 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통 고마워요. 신성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군. 서로 탐하는 신도와 성직자 이들 중에 정숙한 자는 며칠까 종말을 담보하는 역사적 기록들.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 새끼 뽀뽀란 걸 해본 적이 없구나? 불시장한 새끼 따라해. 저 동아리 모아서 공기를 빠른 듯이 해봐. 그럼 그런 소리 난다. 곡탄을 덮을지 욕불 이부 앞니를 예견한 이들이 떠나 터를 잡고 기초를 닦지 영원히 산집을 끝없는 열지의 표면을 오르내리는 각가지 상징의 변지대 도들새. 견제인님과 무슨 사이라고 물어보는데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계속 말했듯이 견제인님 되게 불쌍하셔. 많은 BJ분들과 맨날 엮이잖아 이성적으로. 팬들이 막 계속 그러잖아. 완전 불쌍한 거야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멘탈 잡고 계속 어? 그래도 자 웃으면서 받아 넘기시는데 자 불쌍하신 거야 그거. 니들 때문에 이 쌍놈들아. 망상 중새끼들 찢어버려야 돼 진짜. 뭐만 하면 엮어. 내가 옛날에 디라라님과 방송 딱 한 번이나 해봤는데 그때도 계속 엮어서 일주일 동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엮는 건 진짜는 안 좋은 거예요. 에? 아니 나중에 심지어는 막 남자끼리 엮잖아요. 저는 물론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러지 마세요. 에! 저를 엮으려면 차라리 원빈씨 있으시지. 그러면은 차라리 이쁜 아 아이씨도 있으시고. 저는 그러면
그래 그걸 그분 구분 가 해주세요. 그 애니메이션.